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축구화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 축구화 구매하거나 수업 나올 때 이거 참고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아셨죠? 네. 자, 먼저 축구화 종류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주로 자, 이거를 뭐라고 하죠? 한 글자로? 칼. 자, 여러분들은 이제 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뽕이 아니라 세 글자 뭐 원래? 파이크트. 정답을 얘기했어요. 스터드.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스터드인데 이 스터드의 어떤 개수나 높이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. 아셨죠? 근데 이 스터드의 기능은 뭘까? 추진력이자 마찰력. 추진력이자 마찰력. 아주 잘 알았고, 그러면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맞추면서 하는 걸로 이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도움이 돼요. 네. SG, 이 땅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돼. SG, G는 그라운드. 그러면 S는? 사운드. 힌트는 잔디가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잔디가 커. 소프트. 뭐라고? 소프트. 그치, 정답. 소프트 그라운드. 소프트. 그러면 그 축구화 이름은? SG 축구화. 네. 이해되셨죠? 네. 자, 이거는 유럽이나 이렇게 잔디가 높은 천연 잔디. 그래서 스터드가 좀 깁니다. 아셨죠? 우리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고, 이제 두 번째는 FG인데 이 F가 뭔지 맞추면 돼요. 약간 한국의 천연 잔디고 약간 단단한 프라이드. FIRM 뭐지? FIRM 그치, 뻣뻣한 약간 단단한 땅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잔디는 아니지만 잘하네. 잘하러. 그래서 한국의 잔디 높은 큰 이렇게 큰 잔디는 아니지만 키가 조금 작은 잔디, 한국의 천연 잔디, 한국 구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, 그 다음이 HG. 그렇지, 정답. HG 축구화는 이제 잔디가 짧고 이제 단단한 땅. 그렇다고 이제 흙 운동장이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운동장이 뭐다? HG 예약 운동장. 잔디는 있지만 딱 다른데, 우리는 이제 천연 잔디가 아니라서, 만약에 천연 잔디면 우리가 HG인데 아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인조 잔디. 인조가 영어로 뭐지? AI 할 때 그 A야. 인조. 인공. 그치. 인조. A. 인공. 뭐라고? 정답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Artificial glass. AG 축구화. 자, AG 축구화는 여러분들이, 자, 우리 학교는 인조잔디죠. 네. 그래서 결론만 지금 얘기합니다. 우리는 축구화를 구매할 때 AG 축구화를 구매하거나 또는 풋사라. 풋사라를 다른 말로 터프화라 그래. 터프화. 터프화. 터프화가 골프에서 페어웨이 이런 그 작은 짧은 잔디인데 터프화. 네. 자, 선생님 축구화가 풋사라. 그치. 터프화. 그 다음에 이렇게 스터드가 많진 않지만 스터드가 조금 있으면서 동그란 거, 이게 AG 축구화. AG. 결론은 여러분들은 축구화를 구매할 때 나이키에 가가지고 AG 축구화 또는 터프화 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축구화를 줍니다. 아셨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C라 그래가지고 그 인두어 코트, 그러니까 배구화처럼 생긴 게 있어요. 그건 스터드가 없이 배구화처럼 평평해요. 그거는 그치,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.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매하시면 돼요. 아셨죠? 네. 책. 딱 마지막 한마디. 네. 여러분들이 그 터프화나 AG 축구를 안 신고 그 SG나 이렇게 스터드가 큰 거를 신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칩니다. 자기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다치고 스터드도 빨리 달아가지고 축구화도 금방 상해요. 특히 그 스터드에 발가락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? 사고예요. 진짜 위험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런 축구화 안 신고 오는 걸로. 아셨죠? 네. 나를 위해서, 친구를 위해서. 예. 터프화나 에이지 축구화나 그냥 운동화. 아셨죠? 네. 자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.